열흘 만에 700명대로 증가했습니다.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울산에서는 자가격리자가 넉 달 만에 4배가 됐습니다.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 제약사가 만든 코로나 백신 시노팜을 긴급 사용 승인했습니다.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방송 출연을 앞두고 가상화폐 도지코인 가격이 또 들썩였습니다. 폭등한 도지코인을 보유하고도 출금하지 못하는 등의 코인 사기 피해 사례들을 집중 취재했습니다. 제주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습니다. 운전자는 구조됐지만 음주운전을 하면서 영상통화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중국이 발사한 로켓의 잔해가 통제를 벗어난 상태로 지구를 향해 추락하고 있습니다. 우리 정부는 내일 오전 남태평양에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.